직장암 3기 말 치료받고 17번 항암 치료받으면서 전혀 겁이 안 났어요. 그냥 배한번더 째면 되는 거네라고 생각했더니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. 회사 직원들하고. 결국엔 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샤로우즈 마스터 전 지선입니다. 제가 서울에서 혼자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. 원래 집은 경북 안동이고요.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다 날씬하고 그런 이제 마음에 솔직히 좀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요. 제가 서울 가서. 거식증도 오고 외로움하고 싸우다 보다가 이게 마음의 병이 왔던 것 같아요. 혼자. 직장암이라는 거를 판정받았는데 보통 직장암은 40, 50대 남성분들이 걸리는 건데 어떻게 특이사항으로 제가 걸리다 보니까 운 좋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빨리 치료를 했어요. 워낙 그전에도 제가 수술을 한 3, 4번 했었거든요. 몸이 원래 약해서. 그래서 전혀 겁이 안 났어요.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게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무서웠더라면 진짜 무서웠을 건데 진짜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그냥 맹장수술해서 치료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수술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힘들 거니까 그래서 한달 동안 중환자실 있는데 3일 만에 일어나서 걸었던 것 같아요. 살라고. 지금은 완치됐어요. 근데 아직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몸무게는 조절해야 돼요. 제가 한 10년 전에 지금의 스폰서님한테 해모임을 추천받고 몸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해모임이 너무 좋았거든요.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곳에 갇혀 있고 책임자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많이 힘들 때 그냥 우연히 바람 쐬러 가자는 그말 한마디에 진짜 반차를 내고 경주를 갔거든요. 딱서 스스로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처음엔 되게 좀 당황했어요. 제가 여기 왜 왔지? 라는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회장님 강의를 듣고 거기서 제가 그냥 그 순간을 애터미해야겠다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.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전 이미 10년 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 말은 진짜 맞는 건데 저분이 하시네?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내가 잡아야 할 도구라고 생각해서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뛰어들었어요.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. 나에게 2년이나 3년만 시간을 달라고. 그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이루겠다고. 그랬더니 반대는 안 했고 한 가지는 나랑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.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키워놓고 초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안 돼. 이게 신랑 마음이었고 나는 지금 어리니까 지금 내가 발판을 세우고 초등학교 가서 내가 당당하게 애들 키울게. 요거에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겼어요. 그리고 지금은 절대 반대 안 해요. 어느 아이든 내 아이들은 다 예쁘게 키우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아픈 손가락이거든요.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엄마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. 나는 당당하게 얘기해요. 너 사달라는 장난감 사줄래? 엄마 일하자.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엄마가 마음을 굳게 갖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지금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안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. 좀더 지들이 커서 진짜 원할 때다 해주면 아픈 마음을 조금 감추시고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. 제 입에서 저 애터미예요. 제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못했던 건 맞아요. 그런데 저희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엄마 애터미가? 그리고 어떤 아줌마가 옆에서 우리 엄마 애터미예요. 저희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때 제가 너무 놀래서 잘했어 했거든요.
그때 제가 용기를 냈어요. 제가 땅을 받았거든요. 진짜 축구장 지으려고. 회장님이 어떤 석세스 갔어요. 진짜 갖고 싶으면 거기 가서 왜 문도 들었는데 상상하듯이 제가 진짜 축구장 지을 땅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몇년 뒤에 내게 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진짜 5년 뒤에 저희 신랑 이제 프로 끝나고 이제 지도자 생활 좀 하다가 정말 좀 편안하게 축구 지도자로서 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. 다른 건 없어요. 내가 언제 임페리아 가겠다, 언제 내가 돈 얼마 벌겠다, 이것도 중요한 거 맞아요. 근데 너무 많은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최종 목표, 저 축구장. 저거 지어서 우리 신랑한테 줘야겠다.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, 저는. 회장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내가 진짜 금수저가 아니면. 근데 난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데. 그럼 이 도구 잡아야 되잖아요. 대신에 그러려면 무조건 선포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바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. 저희 신랑한테. 그래서 제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제 신랑의 꿈이 돼버린 걸 알고 나서는 더 제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애터미는 나에게 눈물이다. 눈물 흘리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일 것 같고요. 이 애터미 안에서 눈물 흘린다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